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97쪽부터 주어져 있는 수능 대비 실전 테스트 2회 10문항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간혹가다 이 문항 중에서 내 선택 과목이 아닌 문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률 통계 문항이나 아니면 미적분에 해당되는 문항. 하지만 그다지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문항 정도 그런 것 있더라도 같이 공부해 두십시오. 자, 1번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y equal 2의 x 마이너스 1승이라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위에 a, b라는 두 점이 있습니다. a에서 y축의 수선의 반을, b에서 y축의 수선의 반을 내리고서 p, q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p점의 좌표가 제로, 2분의 3, 즉 y좌표가 2분의 3 따라서 a점의 y좌표도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리고 a, b의 길이와 a, q의 길이가 같다.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네. a, b, q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이것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삼각형의 넓이는 빗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에서 2분의 1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만 봤더니 아, 요 넓이하고 같다는 걸 확인했죠. 아, 그럼 결국은 A점이든 P점이든 Q점이든 B점이든 점의 좌표만 잘 알아내면 되겠네요. 그죠? 자, A점의 Y좌표가 얼마인 걸 알았습니까? P점의 Y좌표와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 2분의 3 되도록 하는 이에 x 마이너스, 그러면 a점에 x좌표가 구해지니까 ap가 구해질 거예요. 그 다음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점의 x좌표와 b점의 x좌표는요, 2배 하면 되잖아. 그러면 2배 된 x값을 대입하면은 b점, q점의 y좌표도 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PQ 좌표가 다 구해지고 A점의 좌표가 구해지면 가로, 세로 다 계산 가능하죠. 오케이. 자, 이걸 풀어주면 되겠네. 그럼 2를 곱해서 처리하였더니 3 equal 2의 X승이 되었다. 따라서 A점의 X좌표는 로그의 정의에 따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 그럼 이 점의 좌표가 구해졌습니다. A점의 좌표요. B점의 x좌표는요, 내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놈을 2배 시키면 되겠네. 2,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다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의 제곱 9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놈 가져다 대입했더니 B점의 y좌표는 y equal, 이놈 가져다 대입하면 되겠네. 2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9이기 때문에 얼마의 9임을 확인했죠. 제가 제대로 잘 했나요? 잠깐만요. x 앞에 거의 대입해야 되니까는 잘못하면 큰일이네. x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따라서 2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분의 9입니다. 그럼 나 이것은 2분의 9임을 확인하였고 천천히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바로 q점의 y좌표이고 p점의 y좌표는 2분의 3인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그 넓이는 ap, AP, 즉 A점 X좌표인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이 밑변 길이고 높이가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6, 3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케이 해결되었죠. 자, 뭘 필요로 하였니? 기본적인 문제는 뭐 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내용은 중학교 도형의 기본 지식으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번 문제를 볼까요? 문제들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전부 다. 자, 2번은 삼각형 ABC에서 sin A 그리고 sin B, sin 값의 비율이요. sin 값의 B가 내가 7대 5대 8이다. 자, 이거 뭘 필요로 하죠? 예,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비율이잖아. 내가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인데 사인 값의 비율이 7대 5대 8일 때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율은요, 변의 길이는요, 마주보는 대각의 사인 값에다가 외접원의 지름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사인의 비율이 바로 7대 5대 8이라고 해서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이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아,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이 뭐?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곱해가게 사인 값에 비례한다. 그래서 사인에 대한 이 비례식이 변의 길이의 비율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넓이가 10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 내심의 활용으로서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나눠진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이 나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2분의 1에다가 둘레 길이 7K 플러스 5K 플러스 8K. 둘레 길이 절반에다가 곱하기 R라고 했기 때문에 K가 얼마인지만 알아내면은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데요. 넓이가 이놈이라고 해서 어떡하죠? 그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 두 변 길이에다가 사이에 낀 각의 사인 값들 밑변 길이에다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이놈 각으로 해볼까? 나는 2분의 1에다가 7K 곱하기 그리고 5K 곱하기 사인 C입니다. 그러면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구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사인 C는 또 어떡하지? 세 변 길이에 대한 비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 C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C가 구해지면은 사인 C는 코사인과 사인의 제곱합은 1이기 때문에 나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라고 해서 내가 구해지겠네요. 자, 어떻게 되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C 값을 먼저 구하자. 그 전에 먼저 사인 법칙으로 이 삼각형의 세 변 길이의 비율이 7대 5대 8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다. 삼각함수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사인 C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사인 C를 알았고 이 넓이가 10루트 3이라고 했기 때문에 K값이 어떻게 되는가 구해질 것이다. 이제 구해진 K값을 대입하면 R의 값이 얼마인지 계산되겠죠? 오케이. 자, 계산은 여러분이 할까요? 예, 저랑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C 값이라고 하면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7K 곱하기 5K. 7K의 제곱. 이게 좀 복잡하네. 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할 때는 그냥 관계식만 제가 표현해 줄게요. 오케이, 되었어. 자, 좀 큰 수이지만 계산할 수 있죠. 굳이 왜 C를 구하나? 예, AB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C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값이 7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코사인과 사인 사이 관계에 있어 사인 C를 구해주면은 7분의 4 루트 3이 나오고요. 그럼 내가 7분의 4 루트 3이고 요놈 이제 계산하면은 K, 제곱의 값이 구해지고 K 값이 구해집니다. 아마 1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이, 그냥 금방 바로 넣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1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R 값을 구해주면요. 내가 요 10루트 3이잖아. 나눠서 계산하면 R의 값 또한 루트 3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세부적인 계산은 제가 다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이 문제를 봤더니 수 1에서 배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네. 그러면 수능 잡는 중학수학에서 배운 기본 내용에서는 뭘 필요로 하니? 이거요. 둘레 길이의 절반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을 곱하면 넓이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용하였네요. 그죠? 쉬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계산량 또한 많고요. 자, 그 다음은 또 3번 문제 볼까요? 3번은 그림과 같이 A, B, A, C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2등변 삼각형의 A, B 위에 D라는 점을 잡아서 AD의 길이와 그리고 CD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게 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길이의 값이 4래요. 내가 4고 내가 4래요. 그렇다면 이 세타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네요. 코사인을 물었니? 저것을 각으로 하는 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삼각 P를 이용해도 되고
그리고 또 코사인이니까 변의 길이 나를 찾아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되고, 그리고 기하 선택자들은요, 뭘 이용하면 되는지 아시는지요? 팩트의 내적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럼 그중에 우리는 그냥 중학교 도형을 바로 이용해서 해결을 해보자. 자, 이 길이를 T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에서 4, 4, T 이와 같이 되었네. 그런데 또 가만 봤더니요, 내가 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 또한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주 각의 크기를 어떻게 특별하게 놓을 수 있는 뭐 뾰족한 방법이 있니? 잘 봐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서 밑각의 크기잖아. 밑각의 크기가 같아. 그럼 이 이등변에서 밑각의 크기 같아요. 아, 알았습니다. C, B, T라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크기는 세타이고, 밑각의 크기는 그냥 뭔지 모른다. 그냥 같아. 이렇게 놓자. 그러면은 A, B, C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밑각의 크기가 앞서 작은 이등변 삼각형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나 또한 세타임을 확인하였네. 그래, 이놈의 각도는 세타입니다. 아, 밑가의 크기는 2세타이네. 그럼 세타 각도 얼마인지 알았잖아. 왜? 2세타, 2세타, 세타, 5세타.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세타 각이 얼마인지 확인하였죠? 180을 5로 나누면 돼. 36도입니다. 근데 36도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값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 값을 구해내질 못합니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거 뭐니? 예. 이 작은 삼각형에서 봤더니,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은, 나는 2 곱하기 4 곱하기 4. 그리고 4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이라고 해서 t 값이 얼마인지 알면 해결이 된다. 그럼 t 값은 어떻게 할 거니? 작은 이등변 삼각형과 큰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봐봐. 등변의 길이가 4, 4고 나를 t라고 놨잖아. 밑변 길이를 4로 놨고 등변 길이는 4 플러스 t로 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뭐예요? 닮은 비를 이용하면 되겠네. 대응하는 변의 닮은 비요. 그러면 4대 t가 요놈 대 요놈 오케이. 4대 t 이퀄 4 플러스 t 대 4이기 때문에 이 비례식을 이용하면 t 값이 구해지네. 해결됐어요. 이제 구해진 t 값을 대입하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죠. 아,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이용하면 삼각형의 닮음이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다.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다. 자, 이제 이 식을 계산하면 전개시켰더니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6 이퀄 제로인데 오,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아, 그럼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지 뭐. t 값은 생긴 꼴 그림을 봤더니 분명히 4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이 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의해서 t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 에이, 이 차방정식 근의 공식으로 바로 됐죠. 오케이. 자, 이제 가져다 대입하면 이 값은 구해낼 수 있죠. 자, 이 계산 과정은 제가 보이지 않아도 될 겁니다. 4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t 제곱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문제는 간단했는데 계산이 많으네. 그래. 자, 뭘 이용했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요. 밑가의 크기가 같다. 삼각형의 닮은 비요. 그래서 변의 길이 일부가 알려져 있고 알려지지 않은 다른 변의 길이도 찾아냈습니다. 그럼 내가 세타였고 길이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학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동생이 알아들으면 돼요. 아래 사람이 알아들으면 돼요. 선행학습을 한 선배가 알아듣는 방법은 좋은 풀이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 정도 이런 방법을 하면은 코사인 법칙만 뭐라는 걸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전부 중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도 이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 그림과 같이 O가 중심이고 A, B, C, D가 원 위에 있는, 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문제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원과 그리고 원에 내접해 있다. 원이라고 했다. 반지름 길이 4다. 자, 여기 알려진 것이 뭔가? 호의 길이가 AB 호의 길이, 그리고 BC 호의 길이, 그리고 CD 호의 길이, 이것의 호의 길이의 비율이 1대, 2대, 4대, 5라고 하였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가장 기본은요, 공식에 있다면 공식에 넣으면 돼. 안 되면 적당하게 토막 내서 삼각형 넓이의 합으로 하면 되는데, 확실하게 길이를 알고 있는 것은 반지름 길이 4, 4, 4, 4라는 걸 알고 있네. 그래, 하나, 둘, 셋, 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하면 되는데, 이 각각의 삼각형은 전부 다 등변의 길이가 4가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중심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중심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찾아내면 되겠네. 원 전체의 중심각은 360도죠. 그리고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1대, 2대, 4대, 5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를요, 1, 2, 4, 5를 더해야 돼. 12. 따라서 이놈의 각의 크기는 원 전체 360도의 12분의 1에 해당되는 30도입니다. 이놈은 60도이고요. 이놈은 120도이고 이놈은 150도임을 확인하여서 오케이 되었어요. 아, 그래, 필요한 기본 내용이 뭐니? 원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 또는 원주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원 전체의 원주각의 크기는 360도이다. 이것을 이용했네. 자, 그러면 구하고자는 저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비변의 길이가 4, 4이고 긴각의 사인 값이 사인 30도 특수각이죠. 그 다음에 사인 60도 특수각이고 그 다음 플러스 사인 120도 이것도 특수각이잖아. 사인 60도와 같죠. 그 다음에 사인 150도, 이것도 사인 30도와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서 답을 구해주면은 8 플러스 8, 룻 3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기본 내용이 뭐였습니까?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원 전체 원주각의 크기는 360도이다.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문제 활용 못하면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각형이든 뭐든 다각형의 넓이는 적당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삼각형으로 토막내서 하면 된다. 네 개의 삼각형으로 토막내었는데 모두 다 등변의 길이가 4인 2등변 삼각형이고 그 사이의 끼임각을 30도, 60도, 120도, 그리고 150도 특수하게 삼각함수, 삼각비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5번 문제를 볼까요? 자, 5번 문제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5번 문제는 다음 그림과 같이 반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O이고 AB가 지름이에요. 지름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름의 원주각은 90도입니다. 그래. AB를 지름으로 하였고 C가 지름을 바라보는 원주각이기 때문에 90도.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잘 잊어버립니다. 자, 함께 따라하세요. 지름의 원주각은 90도. 뭐라고? 지름의 원주각은 90도.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그것도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할 말 없어요. 오늘은 한 친구가 게시판에 이런 걸 물었어요. 모순이 뭐예요? 아,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니, 우리말 사전 찾아보세요. 뭔가 증명하다가 모순이 나오는데 모순이 뭐냐고 지금 물으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뭔가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틀린 일이 벌어진 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내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지름의 원주각은 90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였니?
AC의 길이와 그리고 CO의 길이와 CB의 길이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등비수열이요. 등비수열. 그리고 AC의 길이는 2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BC 길이는 어떻게 되니? 내가 어떻게 되니? 이놈을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선생님, 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수학은 가장 기초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AC 길이를 2라고 주어졌잖아. 등비수열을 이루면요. 등비수열의 정의가 뭔데? 시작하는 항이, 첫째 항이 있고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공비를 R이라고 하죠. 이 등비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AC 길이는 2이고 OC 길이는 2R이고 반지름이 아니라 공비예요. 그러면 BC의 길이는 4R이 됩니다. 왜? 틀렸잖아요. 공비가 R이니까 2R의 제곱이잖아. 아, 그러면 선생님 알았습니다. 내가 2고요. 내가 2R이라고 했기 때문에 2R이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지름은 4R이고요. BC 길이는 2R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름의 원조각은 90도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R의 제곱 이퀄 2의 제곱 플러스 2R의 제곱의 제곱 끝 됐어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건 뭔데? 2R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가? 이놈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R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되네. 그래? 너 천계식에서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R에 4승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R의 제곱이 있고 4로 다 나눴습니다. 1, 오케이 되었네. 이건 또 R을 어떻게 구하죠? R의 4승, R의 제곱, 상수항이 있잖아. R의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에 따라 R의 제곱을 구해주면은 2 플러스 루트 3. 2보다 큰 값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은 안 될, 이놈입니다. 따라서 그놈의 두 배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놈을 두 배시키면은 4 플러스 2 루트 3. 오케이. 확인되었죠? 자, 뭐가 필요하였니?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못 풀면 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름의 원조각이 90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은 그림과 같이 직선 y equal 2x 플러스 1이 있다.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1이 되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 위에 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래요. 그 다음에 P점의 좌표는 X좌표를 T라고 나왔고 Y좌표는 2T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P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이 되는 직선이 Y축과 만난 점을 Q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AP 길이의 제곱분의 AQ 길이의 제곱, limit,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되니? 이 극한과 이 함수의 극한, 수, 이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이네요. 선생님, 이거는요. A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P점의 좌표도 알려줬습니다. Q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네. 그래. 해결됐습니까?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한을 구할 때는 함부로 특별하게 하면 좀 애를 먹기 때문에 그냥 계산 다 하도록 할게요. 그래. 우선 먼저 뭐니?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P였기, 점이 P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나를 이쁘게 다듬어 정리하면 Q점의 좌표가 구해진다. X좌표 제로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Q점의 좌표를 구했더니 2분의 5, T 플러스 1 이와 같이 되더라. 그러면 P, A, Q가 주어졌기 때문에 AP 그리고 AQ 길이의 제곱을 다 계산할 수 있죠. 자,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AP, 이거는 1학년에서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 사이의 관계, 직선의 Y절편,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직선의 Y절편.
그리고 좌표 평면에서 두 점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네. AP 길이의 제곱은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플러스 2의 제곱 아점에 좌표 있으니까 그 다음 AQ 길이의 제곱은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5T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2의 제곱 오케이 됐네. 자 이제 그 다음은 수의 기본 내용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죠. t가 무한대로 갔고 분모 분자가 t에 대한 2차식이다. 최고창의 개수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아마 4분의 5가 나올 것이고 자 이것의 이것의 몇 배? 내가 a이고 4배를 물었으니까 5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뭘 물었니? 1학년 내용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한 점 그리고 기울기가 알려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두 직선의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본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부터 7번 볼까요? 7번은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8이 되는 원뿔이 있다. 이때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런 최대치에서 구하는 문제가 쉬운 기본 문제라서 수능에서는 최근에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문항들이 전부 다 수2의 핵심 내용들이고 이제 수2 문항수가 늘어납니다. 나올 수 있어요.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즉 원기둥의 디멘션, 밑면의 반지름 높이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걸 물어본 거고 기본적인 입체 도형의 부피라고 해서 중학교 도형에서 입체 도형의 부피에 대한 것이네. 그럼 어떡할래?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필요한 것이요. 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봐봐.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과 전체 이 삼각형을 보면 닮은 꼴입니다. 아,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네. 밑면의 반지름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1대 3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3R입니다. 아, 그러면 이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되었네요. 18에다가 3R을 빼주면 됩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쉬운 내용이죠. 쉽기 때문에 아마 안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최대치수로 수의 문제로서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피 V를 가만 봤더니 밑면의 넓이는 R 제곱 파이가 되었고 그 다음 높이는 18-3R이 되었습니다. 식을 이쁘게 다듬어서 정리하면 3파이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R제곱에다가 6-3, 오케이, 6-, 오케이. 이 3차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극대값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R의 값을 봤더니 저 R의 값은 0보다는 크겠고 그리고 6보다는 작은 것을 확인했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꼴의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점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제가 답을 낼게요. R에 관한 3차 함수인데 R 이퀄 제로일 때 R 좌표수의 적파였고 그리고 잠깐만요. 3 빠져나갔으니 이거 R이죠. 예, 6입니다. 자, 내가 바로 R의 범위가 제로에서 6까지이고 최대가 되는 극대점이잖아. 미분계에서 제로 되는 점을 구하면 돼요. R분의 DV가 제로 되는 R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끝 됐죠? 사실 그 값은 2대 1로 대분하는 점 4일 때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에 4를 대입하면 최대 부피는요, 96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줄이 없던, 그래. 근데 이젠 출제될 수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제 말이요, 딱 들어봤습니다. 작년에도. 수능에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 3의 그 마지막 10번 문제에 수록해놨습니다. 교재 업그레이드 하면서.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하는 문제라고 했죠. 자, 이제는 이와 같이 입체 도형의 부피에 관한 문제로 그 부피는 3차 함수가 됩니다. 대부분. 이 3차 함수의 최대치에서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중학수학은 뭐 입체 도형의 부피, 삼각형의 닮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8번 문제는 그 문항 옆에 수학 2라고 되어 있는데 수학 2가 아니라 미적분입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자, 하지만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아두면은요, 뭐 상식에 도움될 거예요. 자, 반지름 길이가 6cm인 반구 모양의 그릇이 있다.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근데 그림과 같이 그릇을 기울였습니다. 기울여서 수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가 될 때까지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쉬운 문제죠. 오, 저거는요. 부피를 물었네. 9의 일부입니다. 선택 미적분에 의하면 부피는 정적분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떡할래? 아, 원의 중심에서 여기에 수면에 해당되는 지름에 내리건 수순에 발을 그어보겠습니다. 아, 그래. 원에서 현에 관한 성질이네. 현의 수직이 이동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갑니다. 내가 30도이고 이놈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는요, 특수하게 삼각형이므로 3입니다. 옳지. 그럼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6이 되는 원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골 36이 있다. 이때 3에서부터 6까지 이 부분이다. 나를 x축 둘레로 회전시킨 회전체 모양이 바로 저놈이다. 그런데 또 이렇게 했더니 한 친구가, 선생님 회전체 부피 아니 일반 입체 도형의 부피를 알고 있잖아. 회전체는 그 중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선택 미적분에서 축의 수직이 되는 단면 원의 넓이를 구해서 3에서 6까지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 그건 좀 어떡하지? 자, 수직이 되는 단면을 볼까? X일 때에 반지름 길이는 6입니다. X로 잡았니? 이 단면의 반지름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6-x제곱입니다. 따라서 단면의 넓이는 나를 반지름을 하는 원입니다. 따라서 부피는 인테그럴 3에서 6까지. 단면의 넓이가 36-x제곱 파이 dx. 예, 오케이 되었어요. 자, 계산은 여러분 몫으로 놔도 되겠죠? 자, 선택 미적분의 가장 기초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왜? 부피가 수위에서는 사실 안 나오죠. 근데 중학교 내용에 필요한 건 뭐니? 원에서 현의 성질이에요. 원의 중심을 지나고 현의 수순을 내리걷게 되면 현을 이등분한다. 따라서 반지름 길이를 어떻게 구하였니? 3까지이다. 그리고 x만큼 갔을 때 6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가 이와 같이 되는 단면이 단면적을 0에서 3에서 6까지 적분하면 된다. 예,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 몫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요. 이 9번 문제는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만 살짝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갑자기 수능이 임박해서 나 이거 점수 잘 안 나와. 확률 통계를 바꿀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중학교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각 면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히는 정팔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4번 던져. 정팔면체 모양 주사위를 본 적이 없는데 나오는 눈은 뭘로 하면 되겠니? 뭐 윗면이 있다 윗면으로 보면 되고 아니면 바닥에 닿은 걸로 보면 돼. 정팔면체니까는 주사위 던졌다. 균일하게 되어 있다면 면의 넓이에 비례하도록 눈이 나오겠네. 그럼 1에서 8까지 가까이 눈이 나올 확률은 똑같이 보면 되겠네. 네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나열하여 네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었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자, 그런데 내가 4의 배수, 아, 이거 물었네. 4의 배수 판정법이야. 그렇게 되기 위한 확률은이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사실은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1학년 내용이 됩니다. 자, 4의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100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끝에 두 자리만 확인하면 됩니다. 1에서부터 8까지 숫자를 이용해서 4의 배수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은 끝자리 12가 있고요. 16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가 있고 28이 있고요. 또 볼까? 32가 있고 36이 오라. 이렇게 했더니 84가 있고 88인, 아, 요놈이 1일 때두 개, 10의 자리가 2일 때도 두 개, 3일 때도 두 개, 8일 때도 두 개예요. 몽땅 몇 개인지 확인되었습니까? 16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확률을 물었잖아. 여기 뭐가 어떤지 관계없어. 여기 올수 있는 것은 1에서 8까지 8가지요.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1에서 8까지 8가지. 그 중에서 16개만 4의 배수이기 때문에 구하우전은 확률 오케이 끝났어요. 이쁘게 다듬어서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4분의 1 얻어집니다. 어떻습니까? 확률 통계 선택 교과의 문제로 볼수 없을 정도로 쉽죠. 예, 중학교 수준입니다. 뭐? 배수 판정법입니다. 4의 배수 판정법이요. 자, 그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10번 문제는 미적분 선택자들의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급수의 합에 대한 문항입니다. 하지만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수능 잡는 중학수학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 같이 하도록 합시다. 화면 끄지 말고 같이 보세요. 자, 삼각형 ABC가 있고, 그리고 AB1의 길이는 3이라고 주어졌고요. AC1의 길이는 2라고 주어졌다. 그래.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 60도입니다. 이 각이등분선을 걷어서 만난 점을 각이등분선은 뭐예요? 3대 2이기 때문에 이놈의 길이의 비율도 3대 2로 내분된다. 각이등분선의 성질이잖아. 아, 그래? 자, 그런 다음에 이 AT1, C1을 지나는 원을 그렸습니다. 오, 그래? 그 원이 만난 점을 B2라고 했고요. 그리고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걷습니다. 다시 만난 점을 C2라고 했습니다. 만난 점을 D2라고 했어요. 똑같은 식으로 대풀이해서 또 원을 그렸습니다. 이와 같이 원을 그렸을 때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이 첫 번째 S1.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이 두 번째 도형. 자, 이렇게 한없이 계속하였을 때 빗금친 영역의 넓이의 총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렵다고 이 화면 돌린 친구 있나요? 오, 다시 돌아오라. 아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해가지고 그 친구보다 좋은 점수 받으면 돼요. 예, 선생님, 가만 봤더니요. 각의 크기가 30도 각이등분선을 걷잖아. 그러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주각의 비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활꼴이 요 활꼴하고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에 이놈으로 대신 옮겨오면 되니까는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두 번째 도형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일정한 비율로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즉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떡하니? 두 변의 길이와 그리고 끼인각의 사인값을 알면 되는데 A, B2, D1, C1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에요.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가? 이 각의 크기가 같죠? 어?
사각형의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에서 했잖아. 그러면 나 또한 60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변의 길이, 곱해서 사인 60도라고 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면 된다. 그럼 이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변의 길이 합은요, 나하고 같은데, 그래, A, B, C 삼각형에서 이 3, 2가 있고 60도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P1, C1의 변의 길이의 제곱이 구해지네. 3의 제곱 9,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도. 오케이. 그랬더니 7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7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놈을 3대 2로 내분하였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는 5분의 3 루트 7이고요. 이 변의 길이는 5분의 2 루트 7입니다. 따라서 S1이라고 하는 저 파랗게 노랗게 빗금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5분의 3 루트 7 곱하기 5분의 2 루트 7 곱하기 인각이 뭐였어요? 60도요. 사인 60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구해지겠네. 사인 60도 특수각이기 때문에 이놈 구하는 건 여러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계산하였더니 50분의 21 루트 3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S1이 구해졌고요. 그 다음은 뭐? 두 번째 삼각형은 일정한 비율로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닮은 비를 찾으면 되겠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닮은 비를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뭘 이용할 건가 잘 보세요. 그건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선생님, 선을 걷잖아요. 그래, 할선. B1에서. 선생님, 선을 걷잖아요. 할선. 그래, 이걸 이용할 거야. 자, 이 길이가 얼마? 예, 여기 있어요. 5분의 3 루트 7. 이 길이는 얼마? 루트 7이요. 그래, 원에서 할선의 비례 관계죠. 이 길이 얼마? 몰라요. T라고 놓을게요. 이 길이는 얼마? 3이요. 오케이. 자, 원에서 비례 관계를 이용하면, 짧은 요놈의 길이 5분의 3 루트 7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곱하기 이퀄. T 곱하기 요놈, 다른 방법으로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용하려고 그래요. 짧은 길이 T 곱하기 3, 오케이. 아, 예. T 값이 구해지네. 얼마? 5분의 7이요. 그래. 자, 네가 얼마 나왔니? 어려워요, 이거. 5분의 7. 너 전체 이 길이가 얼마니? 3이요. 그럼 이 길이 얼마인지 알았지? 3에서 5분의 7을 빼면 되니까는 나는 5분의 8이요. 5분의 7하고 5분의 8 더해봐. 3 나오잖아. 아, 알았습니다. 전체 삼각형에서 길이가 3인 변. 작아진 축소된 삼각형에서 5분의 8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닮은 비율이 3에서 5분의 8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닮은 비가 닮은 비가 얼마로 축소? 3에서 5분의 8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5분의 8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넓이 비율은 이것의 제곱이죠. 따라서 첫 장이 이와 같이 되었고 공비가 저놈의 제곱인 15분의 8의 제곱, 15의 제곱을 하면은 225가 나오고 64가 나옵니다. 따라서 구하우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라고 하면 초항이 이와 같이 되고 공비가 이렇게 되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그 등비수열의 합에서 n이 무한대 가도록 극한을 취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였더니 1-225분의 64 그리고 50분의 21 루트 3이고 계산해주면요 답이 얼마인지 구해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중학교 도형에 어떤 것이 사용되었는가?
문제 푸는 사람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또 다르게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수능 잡는 중학수학에서 배운 내용과 그래서 100% 연결시켜서 풀이를 했어요. 뭐가 필요로 했니? 각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이요. 매우 소중하다 그랬죠. 그런데 미적분에서만 나올 아니야. 수일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하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원에서 호의 길이는 원조각에 비례한다.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넘겼어요. 삼각형의 넓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각의 크기 같다. 네 대가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또 뭐? 가만 봤더니 원에서 할선에 대한 길이의 비율입니다. 그래? 그 다음은 삼각형의 닮음비를 이용했고 닮음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선택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등비 급수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였습니다. 물론 그 앞에 코사인 법칙 또한 필요로 하였고요.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3회분을 공부하겠습니다.